범인은 현장에서 물리적 폭력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. 사인은요? 도핑물로 인한 것 같습니다. 모방범죄? 지금 살해당한 장 교수보다 더욱더 관심 있는 건 범인의 살인 방법이나 앞으로의 행적, 그리고 그 살인 게임. 이 게임 아시죠?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. 다니엘은 제 분신입니다. 지령이나 마찬가지죠. 야, 그러지 마라. 나도 그만 괴롭히라고. 그랜딜. 뭐? 사건의 범인, 그놈이 자수하기를 원해. 누군지 알잖아. 이 게임은 5분 안에 끝내야 될 거예요. 그래야 해독제를 맞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